안녕하세요. 판례연구원 원장님 판변TV의 박판규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 판례연구원 민사 입찰 담합과 사회이사 책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79-934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주주 대표 소송으로서 손해배당 청구한 거고요. 원고는 경제개혁연대입니다. 피고는 대우건설의 이사들이었는데 상고했지만 상고 기각돼서 패소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들은 이제 대우건설의 주주들입니다. 주주들을 모아서 이제 경제개혁연대에서 대표소송을 한 거죠. 피고들은 대표이사이고 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들입니다. 대우건설은 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입찰 담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입찰을 이렇게 여러 그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해가지고 각 공구별로 이거는 네가 하고 네가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각각 입찰을 할때 얘가 가장 적은 가격을 내게 일부러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실상 누가 입찰을 할지를 다 결정해 놓고 입찰을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또 4대강 살리기 사업, 그다음에 뭐 영주 다목적점 건설공사 뭐 이런 걸, 그다음에 인천 도시철도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담합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과징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이제 4대강 살리기 관련해서 96억, 그다음에 영주 다목적점 관련해서 24억, 인천도시철도 관련해서 입찰담합에서 과징금 160억을 이제 공경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고들은 2014년 4월에 감사위원 3명에 대해서 3명 감사위원 그 3명에게 이사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달라라고 이제 그 상법에 따른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감사들이 30일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입찰 담합에 대해 행위에 대해서 결국 과징금을 받게 되는데,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서 과연 손해배상 책임을 질 거냐? 근데 핵심은 뭐냐면 입찰 담합이 결국 업무 담당 이사들이 주로 하게 되고,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이사들 또는 사외이사 이런 사람들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맞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잘 몰랐다. 그리고 업무 담당 이사가 있는데 나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사내 이사든 사외 이사든 다른 업무 담당 이사의 위법 행위를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법 행위를 한그 담당했던 그 업무 담당 이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이사들도 그 사람이 제대로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높은 법적 위험 업무에 관련해서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작동하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입찰 담합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높은 위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이거를 다른 이사 또는 사외이사들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이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안 했다면 감시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다만 그로 인한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인정이나 제한 비율은 사실심이 전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낮출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외이사나 이런 다른 담당 이사들이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수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 다만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요거를 이제 대법원이 힌트를 주는 거죠. 결국은 이사들의 감시 감독 의무가 어떤 거냐, 이거를 지금 대법원이 말한 거예요. 결국은 위법한 행위를 할수 있는 위험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그 이사의 업무를 에 대해서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는 구체적으로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감시할 의무로서 치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외이사나 다른 담당 업무 이사도 손해배상을 줘야 된다. 다만 사실 책임 비율은 낮게 보는 것은 가능하다. 요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결국 이 사건에서는 주주 대표 소송으로 이사 책임의 청구를 가능하게 되었고, 결국에 대해서 이제 사외이사 담당하지 않은 사외이사도 책임을 지게 된 거죠. 다만 이제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들에 대해서 보험 가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니까, 이런 앞으로 이런 주주 대표 소송에 의한 이사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이 판례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